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잠자면서 살패는 방법. 제목이 꼭 무슨 홈쇼핑에서 사기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걸 보고 또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사기는 아니고요. 원래 잠자면서 살이 빠집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이왕이면 잘 때 그 효과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잠자는 시간은 매일 필요한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부러 시간 내서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셔야 돼요. 잠이라는 건 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밤늦게까지 딴짓하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SNS 하고 그러면 진짜 뱃살이 나옵니다. 잠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잠도 잘 줄 아는 거예요. 일단 잠자는 것 자체만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장 호르몬이니까 키가 큰다는 뜻일까요? 네, 더 클 게 없는 다 큰 성인한테는 항노화 작용을 하는 거고 피부를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재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잘 건데 이왕이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잠자는 시간에 살 빠지는 효과가 더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닥터 알란 맨델이 제시하는 잠자면서 살 빼는 방법 다섯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선선한 시원한 온도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항온동물이라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죠. 주변의 환경이 선선한 온도 그러면은 우리 몸의 대사가 올라갑니다. 체온이 식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는데 이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보통은 포도당이랑 산소로 우리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갈색 지방은 에너지가 아니라 열을 발생시켜요. 근데 언제? 추운 날씨에. 차가운 온도에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면서 원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저체온증으로 죽지 말라고 생긴 기능인 거죠. 네, 그러면 잘 때 추우면 추울수록 좋은 건가? 아니요, 감기 걸려요. 우리가 초기 감기, 감기 증상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살 뺄 때가 아닌 거죠. 살 빠지는 건 몸이 축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 빼면서 자는 게 초기 감기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감기 증상이 있다 싶으면 두껍게 추리닝을 입히고 땀 흘리면서 8시부터 침대에 누워요. 그날은 오우 열 올라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초기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열 안 올라갈 때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날 애가 멀쩡하거나 길어야 이틀 갑니다. 일주일씩 2주일씩 감기를 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 이제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얘기고, 평소에는 시원하게 자는 게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게 선선하게 그냥 자면 좋다는 뜻이지 추우면 추울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마치 이런 거죠. 마그네슘이 좁지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너무 많으면 설사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지 않게 선선하게 자는 게 유리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욕심내지 마시고 지나치면 냉방병 아니면 감기에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이 고추가 들어간 매운 음식을 드시면 자면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요. 이 캡사이신도 똑같이 서모제닉,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발생시키면서 칼로리를 더 태우고 지방도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 왜 소주에 고춧가루 풀어 마셔? 그게 그런 의미였나 모르겠는데 예, 그 고춧가루는 맞습니다. 감기 걸리면 열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단백질 파우더. 운동선수들, 특히 바디빌더들은 근육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미. 아미노산을 엄청 많이 무한정으로 공급해줘야 근육이 자라니까 하루 종일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밤에 먹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섭취가 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에 20g에서 30g 정도 단백질을 먹어주면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대사가 더 높아요. 손에 땀 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땀 나요. 그러니까 레스팅 메타볼릭 레이시라 그래가지고 안정시 대사율. 보통은 이게 낮아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아주머니들이. 나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물만 마시면 살쪄. 그게 대사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대사를 끌어올리는 거는 우리 살 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이 썰모제닉, 열을 내는 효과가 더 커요. 열을 발생시켜요. 무슨 뜻이냐? 단백질은 먹었을 때 단백질이 제공하는 열량보다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쓰는 열량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어도 됩니다. 또 트리토판 같은 아미노산들,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죠. 예,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어두운 곳에서 자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방. 불을 켜놓고 자면 아니면 작은 불빛이 있는 방에서 자면 이게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에도 몹시 해롭습니다. 나 화내도 잘 자. 아니에요. 참 들긴 잘 들죠. 전체적으로 안 그렇다고요.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환한 형광등 밑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아예 못 자고 일단 사이클이 바뀐 것만으로 살도 찌고 백혈병, 암 발병, 발병률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야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멜라토닌. 밤에 나오잖아요. 해가 질 때부터. 이게 졸립게 만드는 호르몬. 근데 이 멜라토닌이 잠드는 데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도 끌어올립니다. 갈색 지방의 활동성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꼭 어두운 방에서 주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젊었을 때 대사를 흉내내죠. 간헐적 단식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 보수 공사를 하고 자가 포식을 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그 연료를 사용하고 좋은 건 다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은 잘 때 나오는 건데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많이 먹고 뭐 그러면은 푹 쉴 수가 없죠. 푹 잘 수가 없고요. 이런 좋은 일들을 자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음식 대사시키느라고. 아까 단백질 먹는 건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단백질도 자기 직전보다는 제일 마지막 meal, last meal, 마지막 식사로 드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다섯 가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환자혁명이 출간된 지 2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음 주면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곧 머지않아 10만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놓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